옥인동 골목길을 굽이굽이 들어가다 보면 막다른 골목 안쪽에 작은 한옥들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데요. 타일로 문양을 만들어 마감한 외벽과 대문 앞에 옹기종기 놓인 꽃화분들이 오래된 동네에서만 만날 수 있는 정취를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. 그 사이에 서 있는 나노제는 얼마 전 새 얼굴로 단장한 한옥으로 1930년도에 지어진 전형적인 디귿자 모양의 도심 한옥이에요.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외형은 조금 바뀌었지만 리모델링을 통해 이 집만의 아름다움을 자연스럽게 살려냈습니다. 이 집은 작은 도심 한옥으로는 드물게 지붕에 부연이 달리고 육송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. 원래부터 좋은 나무를 사용한 집이어서 그런 것들을 잘 살리고 싶었던 집주인은 이 집에서 복원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살렸다고 해요. 예를 들어 마당에 보이는 붉은색 모자이크 타일은 원래 부엌 바닥에 있던 것들인데 그대로 떠서 마당에 깔았고, 창문 모서리의 동글동글한 문양은 대문 옆 외벽에 있는 타일 문양을 반영한 것인데 장수를 상징한다고 합니다. 석가래 등 나무도 최대한 살리고 문틀 중에 변형된 것들만 기존의 대들보색과 비슷한 육송을 구해 교체한 것이고요. 대문을 열면 바로 전실이 나오는데 벽에 작은 창을 통해 보이는 정원 풍경이 한 폭의 그림 같죠? 가장 넓은 방은 주방과 다이닝 공간으로 사용하는데요. 가구도 집과 어울리는 디자인과 소재를 고르려고 노력했습니다. 벽 하단의 흰색 붙박이장은 한지를 여러 겹 발라서 마감하고, 좌식 테이블은 나노제의 전체적인 선과 색감을 고려해 제작한 것이라고 하네요. 화단 바로 앞에 위치한 건넌방은 다른 방들에 비해 바닥의 위치를 조금 높여서 창가에 앉으면 멀리 인왕산이 보인답니다. 창 앞에 작은 소반을 두고 차를 즐기기에 알맞아요. 방 바깥에서 보면 건넌방의 벽 쪽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방 안에 벽장을 만들면서 생긴 공간이에요. 1930년대의 매력을 그대로 간직한 도심형 한옥 나노제. 인왕산의 너른 품 안에서 그 아름다움을 오래오래 지켜내길 바랄게요.